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부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신부란 단어 대신에 신낭, 중국식 발음으로 신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같은 한자권 국가이면서도 왜 그렇게 다르게 쓰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부라는 것은 중국 고대에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신부의 부를 살펴본다면 여성과 빗자루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한자입니다. 부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일할 여성 혹은 일할 며느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대 중국에 사용되었던 신부는 새로 들리게 된 일할 며느리 혹은 일할 아내라는 뜻입니다. 현대 정서에는 전혀 맞지 않는 단어라고 볼 수 있겠죠. 청나라 시기 때 언어학자도 저하고 생각이 같았는지 청나라 때 최초로 신양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양은요, 그 우리말 한자식으로 본다면 바로 낭이 되겠죠. 이 낭은 바로 젊은 여성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신낭 하게 되면 이것은 중국식 발음으로 신양이라고 하는데 이건 진짜 뭐냐면 새로 맞이한 젊은 여성, 그러니까 진정한 새색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신양이 현대에 진입해서는 더 보편적으로 활용되니까 신부란 단어는 결국은 퇴보할 수밖에 없었죠. 현재 신부란 단어는 어디서 쓰이고 있냐면 일부 중국 남방 지역에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 박사 전공이 중국어사입니다. 중국어사란 것은 중국어의가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어떻게 변천되었는지 연구한 것이거든요. 제가 다년간 중국어사를 연구하면서 발견한 사실이 있는데 현대 한국에서 쓰고 있는 한자들은 대부분은 고대 중국어의입니다. 1444년,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훈민정음 창제 이후부터는 중국에 생산된 새로운 중국어의는 더 이상 이제 한국으로 유입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훈민정음이라는 우리만의 문자가 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명나라 시기부터는 생성된 어의들은 더 이상 유입되지 않은 것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신양이라는 단어도 청나라 때 생성됐기 때문에 아마 유입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신랑 들르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신랑은요, 한자도 새로운 실자에다가 남성한테 랑자가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새로 들인 젊은 남성이란 뜻이죠. 중국어로 신랑 뭐라는 뜻입니까? 한자 똑같기 때문에 발음도 똑같아요. 신랑 똑같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신랑 들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신랑 들르는 신랑을 따라다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 랑자 앞에다가 반려할 반자를 써가지고 우리말로 하는 반랑이 됩니다. 중국어로 뭐라냐면 반랑이라는 발음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신랑 들러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 신부는 배웠었죠? 신부는 뭡니까? 신양이 되겠죠. 자, 그러면 신부 들러리는 무엇일까요? 양자 앞에 반려할 반자를 붙여가지고 반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신랑, 신랑, 그 다음에 신랑 들러리 반랑, 신부, 신양, 신부 들러리, 반양. 자, 이제 확실하게 이해하셨죠? 결혼식의 주인공, 네 가지 명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몇 년 전에 중국에서 유학했을 때 제가 직접 신랑 들러리 역할을 하면서 결혼 문화를 체험한 적이 있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결혼식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어휘, 그리고 구문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